절대 신이 아닙니다. 무당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무당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절대 신이 아닙니다. 신점 영점은 정말로 생년 월일이 필요가 없습니다. 신점 영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담자의 조상님을 불러서 신점이라는 거는 신령님들께 저희가 하문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신점 영점이라고 하는 거고요. 필름카처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게 엑스레이처럼 그냥 순간 번쩍 몇 장면이 컷 이렇게 지나가요. 그거를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춰서 스토리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점사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저희 같은 영점 신점을 본다고 하는 무속인들은 절대 생년월일을 물어보지 않습니다.